주님, 주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사랑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이 서로의 부족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부부관계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부부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